제가 여기 서버는 1등인데, 이제 나중에 서버 이전 나오면은, 센 사람들 다 모이다 보면은, 랭킹 다 떨어져. 일단은 바나가한테도 밀리고, 드래곤한테 밀리고, 어? 씨바, 뭐야? 이거 효정이 사줬는데? 어? 덱스, 어? 아이, 씨바, 뭐야, 이거? 야, 오늘 진짜 뭐가 되네. 오늘 왜 이러냐, 이거? 야, 오늘 진짜 이거, 씨바, 아가씨가 진짜 뽑아야 되나,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진짜 오늘 뭐가 된다, 이게. 와, 진짜 오늘 뽑으라는 계신가, 이거?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지금 운영자가 나한테 이거 뽑으라고 왔다가 이거 신호를 준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20만 해도 바로 한 바퀴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진짜. 이게 먹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나올 확률이 좆도 안 되는데. 야, 일단 이거 부추 살 사람, 요정들끼리 그 주사위 굴려가지고 2만 다이아 가져가라, 잉? 여, 혈안까지 준다. 형도 이거 뭐야, 연옥이한테 2만 다이아 가져갔어. 수수료는 내가 그 부담 안 하고. 이거 테르시우스 부추인가? 이거 효정이 사줬는데, 어제. 2만 다이 샀다. 사다리 굴려갖고, 살 사람들 사다리 굴려갖고 해. 일단 부츠가 좀 좋네요. 예? 안전인첸이 여러분 일단 6인첸이야. 덱스 2에 방어 6에 위즈 1이면은 이거 재령까지 박아버리면은 존나 좋은 거야. 방어만 해더라도 7강이면은 13방에 재령까지 해버리면은 기가 막히지. 아, 진짜 오늘 해야 되나? 씨발. 될때 되는 거 사실 도박이라는 게. 아, 사장님, 이문주예요. 혹시 한 40만 다이아 외상 되나요? 네? 네. 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 씨발. 컬렉션인데, 이거 뭘 해도 되네, 진짜. 야. 아니, 외상이 왜안 되는 거야? 이때까지 외상한 거한 번도 안 밀리고, 그날에 돈다 줬는데.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씨. 아, 진짜 한번 돌리고 싶다, 40만만. 아, 돈이 한 푼도 없네, 진짜로.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 진짜 나 뭐 돈이 왜 항상 없냐. 존나 짜증나네, 진짜. 그냥 좀 기다렸다가 월초가 저렴하니까. 아, 이게 아닌가? 축의금 해결은. 아니, 시청자분들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얼마야? 결혼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 씨발, 내 인생. 아. 예? 최소로 잡아도 2, 3천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 결혼식 비용 어차피 효정아! 그 신혼부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아? 그집 그거 뭐 하는 거 있지 않아? 아, 집살 돈이 아니라 그거 뭐 하는 거 있잖아. 아니 아니, 그 신혼부부 뭐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아파트 뭐 당첨되는 거. 그 뭐 여러분들 당첨되는 거 뭐죠? 주택청약인가 이게? 그거 되나요? 그거 신청하면은? 아니 그거 뭐 해갖고 하는 거 있다는데? 뽑기로? 2년 동안 안 부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아, 담배 하나 피게요. 좀 우울해질라 그러네,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아, 역시. 자, 형님들, 일단은 저기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사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사또 구독자 한번 제껴보는 게 내 소원이거든요. 네.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좀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도와주세요. 사또 거의 다 따라잡았어. 사또 구독자 꺾자마자 바로 보이스톡을 해갖고 도발 존나 하라니까. 사또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구독자를 꺾을지. 안 누르신 분들 마저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 뜨는데 5는 더 안 뜨고 6은 더 안 뜰 텐데 이걸 갖다가 씨 장으로 바르는 거 솔직히 웃기거든. 7자리가 컬렉이 명중일 PVP 명중. 진짜 7자리가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마법망토 12,000 다이아 있잖아. 그런 게 비싼 게 아니야. 마망이 매물도 없고 강자리가 300원이야 여러분들. 4개만 날려도 사실적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4개만 여러분 날려도 살짝 날려도 여러분들 벌써 1200원입니다. 40개를 솔직히 못 띄우거든. 이게 씨발 7이 뜨겠냐고. 빨라도 문제다. 씨발 이렇게 안 뜨는데 강젤로도. 제발. 타짜 플러스. 야, 씨발 뭘 해도 된다 오늘. 싹 다 날리고 있다 갑자기 타이밍. 오졌다 오졌어. 일단 명중일 좋습니다. 에? 야, 싹 다 날리고 딱 타이밍 왔을 때 나머지 5자리는 좀 팔게요. 여러분 내 말 맞잖아. 저걸 언제 강젤로 지르고 있냐고. 씨발 6도 저렇게 안 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스킬 데미지 증폭 붙여가지고 사냥용으로 쓸 건데 일단 이거 축 바를게. 어차피 0에서는 안 날릴 거 아니야. 맞잖아. 어차피 0에서는 안 날라. 3은 껴야지. 후레치기 가능하면은 3 떠버리지. 요새 아 여러분들 무슨 어떻게 이래 날릅니까? 적당히 하세요. 그냥 그럴 거면 접어야지. 오늘 또 되는 날이잖아. 최하 3이지 이거는 무조건. 아 설마 씨발 나르진 않겠지 이게. 일단 제일 좋은 그림은 3 뜨면 제일 좋아요. 어? 아 씨발 뭐야 이거. 날랐냐? 1 떴어. 1 1 떴다고? 안 날랐으니 안 나는 게 어디여. 아 잠깐만. 스킬 데미지 증폭 2%. 아 씨. 야 그걸로 만족할래. 아니 이게 한 5-6%는 떠. 어 스킬. 야 씨발 이거 써야겠는데? 뭔데? 스킬 데미지 증폭 4%에 명중일. 이게 주는 잘 안 붙어. 스킬 데미지 증폭이 진짜로 4%면 아니, 나쁘지 않아 이게. 명중일에다가 4%는 괜찮은데 일단은 좀 4% 이게 잘 안 뜨거든. 1자리 쓸까요? 아니야 그 승부를 봤으면 일단 2까지 되면 무조건 거의 뜬다고 봐야 되는데 90% 확률로. 야 씨발 뜰 것 같다 느낌이. 요즘 문주가 기운이 좋거든요 형님들. 제발 타자 클라스. 좋았어 좋았어. 3 떴다 3 떴어. 야 근데 양호하다. 그거 써 써야겠다 이거. 써. 자 여러분들 이거 재련해야겠냐? 스킬 데미지 증폭 올릴 필요가 없잖아. 명중도 붙었는데 4%면 나쁘지가 않아 강제력으로. 명중 1에 스킬 데미지 증폭 4% 일단 돌려볼게요 재련. 얼마 어차피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가자. 야 씨발 뭐야 이거. 무슨 놈의 명중이 붙었어. 이건 의미가 없거든. 명중 3이 붙어버린다. 이러니까 영웅반지가 존나 좋은 거야 여러분들. 제거 명중 4짜리 재련도 강으로 발랐어요. 근데 이게 명중은 의미가 없거든. 왜냐면은 명중이 총 6밖에 안 되잖아. 내거 저게 뭐야 그 반지보다는 안 좋은 거야.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잊혀진 영웅반지 2만에 올라온 거 내가 무조건 사라고 한 거야. 여기서는 팩트는 명중보다는 스킬 데미지 증폭이랑 속성 데미지가 붙어야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지. 스킬 데미지 증폭 한 6%에다가 속성 데미지 맥심이 붙어줘야 돼. 이 속성이 괜찮거든. 여기가 아마 취약 속성이 물 속성일 거야 아마. 상하탑 2층이 6%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졸업이지. 끝났다. 좋아해. 아니 마도사가 명중보다 6%면 딱 맥심 전이네요. 어? 효율도 좋아? 스킬 데미지 증폭이 명중보다? 무조건 스킬 데미지 증폭이지 얘는. 그래? 6%면은 바람 속성 데미지 1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아쉬운 대로 쓸 수밖에 없어. 이 정도면 땅이지. 아 정도를 너무 많이 만들었네. 50몇 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다 써야 돼. 잠시만요. 축정돌이 50몇 개다.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네? 아 방송 좀 열심히 하는데 뭐 좋아요 여러분들 뭐 구독 안 눌러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봐요. 좋아요 한다고 해서 뭐 뭐가 도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근데 도대체 좋아요가 뭐야? 에? 아 싫은 거는 뭐고 좋아요는 뭐냐고. 일단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눌러봐요 좀. 뭐 도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갑니다. 마지막 효율적 과금입니다. 아니 씨발 왜 물이 안 뜨는 거야. 명중이라도 붙든가.
아, 나 조졌네, 씨. 아니, 명중이 왜 이렇게 안 붙어? 어, 씨발! 사냥의 지존, 진짜로. 물속성 4, 맥심의 MP 복귀 2. 진정한 사냥꾼이다, 이거는. 이거, 야, 씨발, 걸렸어. 마지막 타자 클라스. 인정? MP 좀 딸리거든요, 제가 좀. 야, 이거는 진짜 맥심 중에 상맥심이다. 사냥의 지존이다, 이거는. MP 복귀 2면 거의 맥심이에요. 물속성 4. 끝났다, 에.